아, 좋다. 주방산. 멋있지? 멋있다. 벌레가 오네. 너무 해 안 낼 때가 없다. 아빠 그거 차가운 거야? 빼내야지. 위로 들어봐. 아, 이쁘다. 나리꽃. 그쵸. 이쁘다. 엄마, 주황산 왔어요. 좋다. 탐방로 가는 길. 저 바위는 언제 봐도 좋아요. 정말 신기하게 산 꼭대기에 저렇게 탁 자리하고 멋있죠? 소나무들이, 나무들도 거기서 자라요. 어디 가나 돌탑은 다 있고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백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탐방로를 걷고 있어요. 아, 계곡 물소리 좋다. 아, 매미 소리도 울고. 매미가 우는 게 아니고 매미가 노래하고. 푸르르다. 더우면 계곡에 가서 풍덩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물소리 들리시나요? 아, 좋다. 진짜 좋다.
다음에 주생설리가 있어. 주생설리 된 과정. 가자. 이게 꺼. 더워서 안 되겠어. 꺼봐. 나무 한 방. 진짜 신기해. 응. 굴 안이 됐다. 여기나 우리가 인내서는 볼 수 없는데, 내가 이렇게 찍으니까 볼 수 있는 거지. 이 나무 한 그루가 다 신기하다. 전부다 여기만 구멍이 빵빵빵. 여기가 주안산성이에요. 돌로 쌓여진 주왕산성. 와, 절경이다.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국내의 주황산 절경 정말 멋져요. 와, 멋있다. 할 것 같아. 진짜 멋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여름인데도 저 나무가 있고 계곡이 있어서 그닥 덥지 않아요. 좋아요. 와, 밑에는 계곡 물이 흐르고. 장관입니다. 급수대 주생설리예요, 여기가.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급수대 주생설리. 주생설리가 어딨나? 요거예요. 이게 급수대 주생설리. 아, 더워. 주생설리 다시 한번 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바위가 다 달라요. 여기가 주생설리 바위예요. 이게 또 뭐야, 공사하나? 잠깐만. 아, 더워. 딱 200m 남은. 나 머리 묶어버릴까? 어?
짜잔! 드디어 용추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용추 계곡에 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큰 바위로. 자, 주변에 여기가 중국 협곡 못지않은 용추 계곡이라고 했어요.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용추 계곡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 여기도 멋있다. 멋있죠? 반갑다. 용추 폭포. 아, 나보다 얼마나 흘렸는지. 그쵸? 여기가 수왕산 용추 계곡이에요. 멋있다. 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추 계곡을 보면서 가야지. 위에서 내려다본 용추 폭포. 와, 소리 좋다. 폭포 소리 정말 시원해요. 오, 멋있다. 안 내려가고 싶다. 수왕산 용추 폭포에 오시면 이런 절경을 즐길 수가 있어요. 멋있죠? 주황산 용추
거예요. 멋있다. 주황산 영주폭포. 어우 멋있죠. 진짜 좋다. 아, 진짜 좋다. 주황산 영주폭포예요. 멋있다. 소리 시원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저 위에서부터 찍고 내려갈까? 와 좋다. 진짜 내려와서 가서 또 하나의 폭포를 이렇게 되죠. 멋있다. 이제 또 만날 것을 약속하며 영주계곡 안녕, 영주폭포 안녕. 잘 있어. 빨리 안 되세요. 야. 와, 멋있다. 여기 서 있어 봐, 시원해. 어? 땀이 다 식는 것 같아. 여기서도 이쁘지? 어? 어? 와, 바람 분다. 이제 안 가고 싶다. 안 되겠다. 발길이 안 떨어져요. 가다가 또 돌았었어요. 이제 땀이 다 식었다. 올라올 때는 이렇게 땀이 나서 그랬는데 지금 땀 다 식어버렸어요.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거. 오.
해줘야 되나? 집에 가기 싫다. 내려가기 싫다지. 집에 가기 싫다가 아니고 집은 가야 되니까. 여기도 주상 전리가 있네요. 와, 진짜 멋있다. 그럼 뭐 해? 한 번 더 보고 내려갈게요. 시루봉. 아, 멋있다 이거. 떡을 치는, 아, 떡을 찌는 시루하고 똑같다고 맞나? 사람의 옆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 아, 이거 사람의 옆모습이 맞는 것 같다. 나는 떡 찌는 시루보다. 이게 시루봉이었어요. 여기서도 보이네요. 시루봉. 옛날에는 이런 계곡에 가서도 놀았는데 요즘에는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죠? 자, 이제 주황산 다녀갑니다. 안녕.